떨어질 때 잡아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하고 일단 매도 됐으니까 요거는 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성욱입니다. 우리 셀트리온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고생들 많으셨어요. 한 주 마감이 내일이면 또 마감을 하네요. 내일이면 마감을 하는데 우리 셀트리온의 한 주간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제가 체크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셀트리온이 매출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와줬는데 어떤 이슈를 보여줬는지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셀트리온 실적 발표 이슈가 좀 나와줬는데 다들 보셨나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60%, 영업이익이 28% 증가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사업에서 이제 글로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가고 있는 램시마 이런 공급 증가가 사실 매출 확대의 주요인이었고요. 이 다케다 제약사로부터 이제 자산권을 인수한 제품 중심으로 케미컬 약품에 대한 매출도 증가를 했고요. 바이오 의약품과 케미컬 의약품 모두 고른 성장이 좀 나와준 겁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의 이제 주요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허주마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그리고 항암치 시장에서 안정적인 점유율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러한 좀 큰 이슈를 가지고도 사실 가시적인 상승의 폭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드릴 건데 그 이유를 들으시기 전에 꼭 저희 허브경제TV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셔가지고 무료 천정을 또 받아보시고 장전 주도주 뉴스도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저희가 이번 주 무료 종목이 다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주는 4종목 수익 청산했고 한 종목 본전 매도 한 종목 마이너스 2.5% 손실 마감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무료 천정목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아직까지 안 받아보셨다면 저희가 일회성으로 지금 공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허브경제TV 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당장 매출은 나와줬는데 앞으로의 성장성이 중요하거든요.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기업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근데 주가가 막 빠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분기부터 매출이 잘 나와주지 않을 거라는 우려감인데 어떤 기업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주고 나서 주가가 막 올라가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이게 결국 그거죠. 그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내년에는 훨씬 더 큰 매출을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주가가 레벨업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뭐냐면 미국 법인 매각 관련 일회성 요인이 좀 반영이 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수익성이 개선돼서 어느 정도 호실적이 지금 단기적으로 나와준 건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유플라이마 판매 예상치에 따라서 추정치가 갈려요. 그래서 이제 매출 컨센 대비 큰 폭을 잃었는데도 불구했죠. 근데 그게 이제 셀트리온 USA 매각 관련돼서 미실현 수익이라고 하는데 그게 1000억 정도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럼 셀트리온 USA가 셀트리온 SKO 인수가 되면서 기존 재고 자산이 매출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나와준 것이고 셀트리온 USA에 판 진단키트 매출이 내부 거래로 소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일시적으로 매출이 펌핑 됐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매출이 펌핑 되어 버리니까 뭐 자연스럽게 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시장에서는 그거는 그냥 단순 일시적이다 보니까 반영을 해줄 이유가 없다라는 식의 스탠스가 나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 지금 바닥은 명확하게 잡아줬고 지루한 횡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기관들이 더 적극적인 포지션을 잡아줘야 되는데 금융투자 이놈들은 진짜 끊임없이 공매도를 치네요. 그렇게 주가를 계속 찍어 누르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폭을 만들어주지 못한 겁니다. 근래 들어서 여러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요즘에 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기관들입니다. 기관들이 요즘에 제가 느끼기에는 완전히 적보다 더한 애들이에요. 정말 그래요. 정말 예,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이거는 공매도로 친 애들이 쇼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빼고는 뭐 연기금, 보험 할 거 없이 포지션 자체가 매도 포지션이에요. 이들 그냥 팔아먹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요즘에 대한민국 시장이 적은 기관이지 않을까. 사모펀드 엄청 팔죠. 예, 금융투자 엄청 팔죠. 이거 공매도예요. 공매도. 기관들이 공매도로 이렇게 치는 겁니다. 아주 나쁜 남들이죠. 요즘에는 진짜 적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에 기관 투자자라는 애들이 제일 앞장서서 공매도를 치고 있으니까 사실 요즘 들어서는 진짜 좀
야, 너무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되려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는 더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기관들의 공매도 쇼커버를 조금 더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런 흐름만 좀잘 잡혀주면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드리면 오늘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희 허브인제TV 또 카카오톡 친구 추가 꼭한 번씩 해주시고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무료 추천 정보도 챙겨드리고 있고 장전 뉴스, 장전 관심 종목 이런 것들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도주와 뉴스 그리고 3분화 브리핑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